자, 지금 대략적으로 인원이 전부 다 들어와 있어요. 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슬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해석은 못 보고요. 우리가 선생님이 각 강의마다 하는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주시고. 오늘 여러분들 조금 필기 좀 빡세게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럼 몇 번으로 가볼 거냐면은 여러분들, 우리들 하듯이 21번 먼저 가볼 거예요. 21번. 자, 21번 여러분들 펜 들고 열심히 한번 같이 따라와야 돼.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21번. 이번 21번 같은 경우는 원래 함수 의미 추론이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이번에 조금 이지한 버전으로 좀 나왔습니다. 자, 좀 쉽게 나왔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21번이 좀 보통 3점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표시 한번 해보죠. 자, 21번 제가 항상 얘기했죠. 함축 의미 추론 안 나오면 어떻게 한다? 오늘은 그리고 얘네들 강의를 하면서 오늘은 저 순서 배열 문제 쪽으로 조금 집중할 거예요. 지금 그래도 빈칸 문제나 대입학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친구들이 된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순서에서 조금 헷갈린 친구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그 순서도 솔직히 해석 잘 되면은 금방금방 풀리는 녀석이에요. 자, 여튼. 자, 우리 자, 함축 의미 추론이라는 건데, 자, 얘 나오면 우리 항상 빈칸처럼 풀으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빈칸처럼 왜 제일 중요한 것들 붙여 쫙 틀어놓는다 그랬죠? 그 해당 문장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답에 대한 근거 혹은 소재나 이런 걸 파악하라고 했어. 자, 우리 그러면 밑줄 쳐 있는 녀석 보기 전에 선생님이 내가 꼽사리 쓰라고 했죠? 여러분들 꼽사리가 뭐야? 우리 혹시 풀기 전에 선지에서 반복되는 녀석들이 있으면은 얘가 이 글의 뭐다? 소재라고 선생님이 한번 말씀했던 거 그걸 기억나시죠? 자, 선지 잠깐 보시면 얘들아 엄청 반복되는 녀석들이 보이네? 커스터머 이 정도는 알잖아요. 여러분 커스터머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고객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위 글에서 고객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고객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알았지? 자, 그리고 또 해당 문장을 보니까, 자, 밑줄 친 해당 문장을 보니까요. 자, 여기 중간 있죠? 자, while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이렇게 해서. 자, 뭐래요? 자, 고객이 항상 옳긴 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ADM이고, 주어고, 동사고. 그리고 얘들아, 우리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따옴표가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이거 지금 뭐 들어간 거야, 얘? 여러분, 이거 지금 필자가 얘기하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고. 자, 우리 필자가 항상 옳기는 하지만요, sometimes, 때때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때때로. 자, 얘 ADM을 묶어야겠지. 여러분, 귀찮더라도 공문 보소. 여러분, 열심히 필기하셔야 돼. 자. 나때라 you just have to fire customer 이렇게 나 있어. 자, 당신은 지금 어떻게 된대? Have to fire. 자, fire 해야 된대요. A customer. Customer fire. 여러분 여기서 해고하다는 뜻이겠죠? 맞죠? 자, 나 여기까지 지금 다 적었어.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얘 굳이 따지면 ADM입니다. ADM. 자, 여기까지 지금 적고 있지? 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해석하는 게 고객이 항상 옳지만요, 때때로 우리는요 고객을 해고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고객이 해고해야 된다. 그러면 예측을 한번 해보죠. 고객이 얘가 좀 나쁜 짓을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할 거예요. 자, is the customer. 야, 처음부터 아예 그냥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글이 3점이 아니라 2점이었습니다. 자, Is the customer always right? 이렇게 했어요. 자, 항상 올리라고 물어보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always 얘가 나와 있고 얘가 지금 나와 있지, 얘들아. 오케이. 자, 그래서 자, 공부서 같이 표시하면서 보자고. 자, 고객들은 지금 항상 지금 올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always를 또 이렇게 기울여서 씁니다. 이탈리처에처럼 썼던 얘기는 여러분 얘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강조하고 있다는 녀석이에요. 자, 우리 지금 첫 번째 줄 원래 첫 문장을 읽고 나서 조금 생각해 보라 그랬는데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 뒤에 글까지 한번 읽고 한번 보자고. 자, 뭐할 때요? When. 자, when부터 여기 신조까지 나와 있는 거 여기까지가 잘리겠네요. 자, ADM 적어주시고. 자, 뭐할 때? When customers, 자, 우리 고객들이 return a broken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고장난 제품을 리턴을 할 때요라고 나와 있는데, 잠시만요. 오케이. 자, 고장난 제품을 우리 리턴할 때요. Two famous company.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어디에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명한 회사로 지금 우리 고장난 녀석을 반품할 때요. 자, 근데 어떤 회사야? Which부터 Fish까지 바로 알고 가려도 되겠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M으로 지금 꾸며주고 있어요. 자, 아, 여기 AM으로 꾸며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왼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네요. 자, 어떤 회사입니까? 자, 어떤 회사예요? Which makes kitchen and bathroom fixtures. 자, 이렇게 나있어요. 자, 얘가 지금 전체 다 목적어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fixture 하면은, 제가 다만 모르는 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 같이 챙겨. 자, fixture 하면 얘는요, 설비란 뜻이에요. 설비란 뜻이야. 자, 뭐 하는 거예요? 주방이랑 욕실 설비를 만드는 유명한 회사에, 자, 고장난 제품을 반품할 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 커스터머리 무슨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항상 보라 했어. 자, 그래서 the company, 회사는요. 자, 다시 한번. 회사는, 자, nearly, 자, 어떻게 한대? 거의 항상, ADM이 나와 있지. Offers, 제공합니다. 자, 뭘 제공해요? A replacement. 자, 뭘 제공하고 있어? 자, replacement, 여러분들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대체품이겠죠. 자, 대체품을 제공합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그부터, 여기까지 이 전체 ADM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maintain good customer relations 이렇게 했어. 뭐 하기 위해서? 좋은 고객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커스터머에 대해서 나와 있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위에서 조금만 정리 한번 해보자고. 자, 위에 다시 한번. 자, 지금 여기까지 뭐 하고 있어? 자, 고객은 항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어요, 얘들아. 항상 옳은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고객은 항상 옳은가? 라고 나와있는데, 얘들아, 내가 항상 얘기했어. 모의고사라는 글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물음표로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 왜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이 이 글의 주제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여러분들 다 생각하면서 해야 돼, 지금. 알았지?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밑에서 바로 나와 있었던 게, 유명 회사들이 있다 그랬어. 자, 우리 유명 회사들은요, 지금 고객들이, 고장난 거를 갖고 왔을 때 얘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체품을 지금 주고 있었습니다. 자, 대체품을 항상 제공했죠. 항상 제공을 했는데, 자, 근데 뭘 위해서 한 거예요? 뭘 위해서? 고객 관계를 위해서죠. 자, 고객의 관계를 위해서 대체품을 제공했다. 아, 고객님 고장났어요. 아유, 제가 바꿔드릴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여기까지 지금 따라올 수 있니? 자, 꼼꼼하게 천천히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열심히 적으면서 따라와야 돼요. 귀찮더라도. 자, 다들 여기까지는 지금 적었죠? 이해하면서 따라올 수 있지? 오케이. 자, 그러면 저 밑에 한번 봅시다. 밑에. 자, still. 자, 여러분, still에서 이렇게 쉼표가 나와 있습니다. 아, 자, 얘는요, 이렇게 쓰이면은 스틸, 자, 밑에 추식을 적어놨어요. 그럼에도 이 뜻이요. 자, 그럼에도 이 뜻이야. 자, 그럼에도 얘도 따지면은 쉼표 나와 있으니까 얘도 ADM이라고 보면 되더라. 자, there are times. 자, 이거 이렇게 나와 있네. 자, 뭐가 있대요? There. 자, There are times. 자, 어떤 때가 있대요. 자, 뭐라고 할 때가 있어?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이렇게 괄호 괄호 닫아야겠지. 자, 얘가 여기서 꾸며주고 있는 AM으로 얘를 꾸며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관계 부사 when이 생겨져 있습니다. 자, 당신이, 자, 뭐 해야 한대?
You have got to say no. No라고 해야 할 때가 있대요. 자, 라고 지금 explains, 설명합니다. The warranty exponent of the company.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주어예요. 알았어? 자, 여기까지가 주어야. 아,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자 우리 따옴표들이 이렇게 맨 앞에 나오면 주어 동사가 좀 도치가 되긴 한데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말씀드린다 이거 문법 문제로 안 나오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해석으로만 여러분 좀 잘 보면 돼. 자, 여러분 워런티는 무슨 뜻이야? 그렇죠, 보증이라는 뜻이죠. 자, 보증 전문가들이 저 설명한대. 야, 우리 얘가 항상 주긴 하지만 야 그래도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야 돼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미쳐 쳐놨죠? 이렇게 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필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얘랑 연관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알았지? 자, such as. 자, such as 나와있네. 자, 뭐와 같은. 자, 여기서부터 such a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전체 ADM입니다. ADM이야. 자, such as when a product is that undamaged 이렇게 했어. 자, 뭐할 때. 자, such as 이렇게 표시해주고. 제품이 is undamaged. 자, 어떻게 됐을 때요? 지금, 죄송해요. 자, undamaged. 데미지를 받지 않거나 한마디로 멀쩡하거나요. Or has been abused. 자, 여러분들, abused가 나와 있는데,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 우리 뭐가 나와 있어요? Or이라는 녀석 나와 있죠. 등이 접사한 녀석은 앞에 있는 녀석과 뒤에 있는 녀석이 논리가 똑같아요. 그냥 멀쩡한데, 지금. 멀쩡한데 와가지고 그냥 바깥에서 할때 우리가 뭐라고 할줄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자, 여기까지 지금 따라올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도 우리 해설은 되니까 amuse. 자, 우리 표시합시다. 자, 우리 amuse는 무슨 뜻이냐면은 남용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무슨 뜻이라고? 남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적으면서 지금 따라와야 돼. 꼼꼼하게 구분 분석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장에 보시면, 자, 우리 기업가, 자, 우리 사람 이름이 나 있네. 자, 이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야? 후부터, 자, 여기까지 얘를 꾸며주는 AM이라고 보면 되겠네. 자, who owns an e-commerce company? 자, 이렇게 나왔어요. 뭘 가지고 있대요? 자, e-commerce company. 자, 전자상 거래 회사를 소유한 자, 기업가. 자, 이 사람은요. 이렇게 나 있죠. 자, says 말합니다라고 했어. 자, 우리 전문가가 나왔어. 여러분, 기업가 전문가 필자가 얘기하는 거 얘네가 나온다면 필자가 얘기하는 게 주장의 확률이 높겠죠. 근데 우리는 위에서 잡았었어. 위에서 우리가 때때로 노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라는 걸 우리가 잡았었어요. 얘들아,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니? 자, 그래서, 자, 우리, 나도 또 넣었네. When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그래. 고객들이 옳기는 해. 옳기는 하지만, sometimes, 때때로, you just have to fire a customer.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게, 위에 나와 있네. 지금 선생님이 형광펴 놓친 거. 자, 요 녀석이랑 관계가 되는 거 여러분 보이나요? 고객을 해고해야 된다. 때때로, no를 할줄 알아야 한다가 여러분 필자의 주장이었어요. 오케이. 자, 나는 여기까지만 보고, 뒤에 여러분들, 뭐, however 이런 게 지금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치? 난 여기까지만 보고 여러분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을 찾으면 몇 번이 정답이 될까? 다시 한번, 이해 안된 친구들 위해서. 자, 얘들아, 봐봐. 아까 전에 고객 항상 옳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있었어. 유명 회사 같은 경우는 항상, 그래, 고객 네가 옳아. 고객 관계를 위해서 대체품을 제공해줬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뭐할 때가 있대? No라고 얘기할 때가 존재한다라고 필자가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죠? 자, 언제 그런다 그랬어? 멀쩡하거나 이게 그 상품을 남용했을 때, 우리가 야, No라고 얘기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죠. 전문가가 있어. Warranty expert.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업가가 또 나와 있어서 때때로 우리가 고객을 해고해야 해라고 얘기했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고객을 해고해야 해. 자, 그러면은 이게 아까 전에 지금 노란색으로 그은 녀석이었죠. 그치? 여기까지 지금 따라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난 여기까지만 읽고 솔직히 뒤에 있는 웬 뭐뭐 할 때라는 거 보자마자 이거 예시겠구나 해서 난 씹어버렸어요. 그냥 무시해버렸다. 알았어. 자, 그러면은 얘들아 생각해봐. 몇 번이 정답일까? 1번부터 볼게요. Deal with a customer's emergency 이렇게 했어. 자, 고객들의 저 긴급 상황을 뭐 다룬다. 저 소리 하고 있죠. 잡고 나서 비교하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거 선지랑 하나하나씩 위에 있는 거랑 대조하면 안 돼요. 선지 내가 잡은 요 녀석이랑 잡고 나서 비교를 했어. 자, 두 번째. Delete a customer purchase record. 뭐, 고객의 뭐, 지금 구매 기록을 delete, 삭제한다고? 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지? 세 번째, reject. 자, reject 하면 이러면 거절하는 거죠? 자, 거절합니다. Customers unreasonable demand. 이렇게 했어요. 고객들의 지금 불합리한 요구를 뭐지? 거부한다고? 얘들아, 일단 여기서 이걸 보자마자 정답을 3번으로 찍었습니다. 나머지가 헛소리인 건 여러분도 보일 거예요. 이제 uncover the hidden intention of a customer. 자, 우리 고객들의 숨은 의도를 지금 밝혀낸다. 자, 헛소리죠. 다섯 번째, rely on the power of influential customer. 이렇게 했어. 자, 영향력 있는 사람의 힘에 의존해라. 고객에 의존한다고 저 헛소리하고 있지.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3번이 정답이고요. 그래도 나머지 부분은 여기 그래도 계속 해석해야 되니까 자, 뒷부분도 한번 해석하고 마무리해볼게. 자, 뭐할 때, 자, 여러분 웬 나와 있네요. 웬부터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나와 있지. 자, 지금 해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모의고사 끝나면서 난다다 맞았어. 아유 만족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해석 안 되는 녀석이 있었나? 그런 걸 잡아야지 여러분들 영어에 대한 자신감 더 생기고요. 나중에 변형 문제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고등부 때는 여러분들 완전 변형해서 뒤집어 놓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 능력과 본 구석이 안돼 있으면 틀리게끔 설계를 해요. 고등부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런 걸 연습할 때 항상 연습을 하셔야 돼. 자, 그래서 뭐할 때요? When served. 자, 얘가요. 자, has tried. 자, 뭐 해왔대요. Everything. 모든 것을 계속 시도해왔대요. 자, 뭐 하기 위해서? To solve a complaint and realize.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주고 걸어줘야 되겠죠? 자,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 resolve a complaint. 자, 우리 불평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왔는데, and, 그리고 또, 자, realize. 깨달았대요. 자, 뭘 깨달았어요? 데디아를 깨달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목적어죠. 안에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얘들아. The customer, 자, 고객이, 자, will be, 자, 만족하지 않을 거래요. 자, 만족하지 말아야 돼. No matter what. 여러분, 이거 해석 됐나요? 이거 해석 됐니? 나 이것 때문에 지금 물어본 거야. No matter what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얘 지금 뭐 처음 쓰인 거면 약간 이 No matter what이 부사고처럼 쓸수 있어. 부사고처럼 쓸수 있는데 여러분 뜻이 뭐냐면 적어놓으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자 우리 자 여기 아까 전에 기업가죠. 이 사람 여기 있는 여기였어. 얘이 사람이었어. 자이 기업가가 지금 항상 지금 불평이나 불만 같은 거를 해결하려고 모든 것을 해왔는데 그리고 깨달았대요. 커스터머가요 불만족한대요. 어떤 경우도 불만족한대.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한 거야? 그래서 자 깨달았을 때 she 그 여자는요 returns 자 돌립니다 her attention. 그녀의 지금 주의를 돌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지금 불만족한 애들이 있다고요. 자, 누구한테 돌려? To the rest of other customers. 다른 아이들. 다른 애들한테 더 집중을 안 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후 다음에 얘들아 쉼표 후가 나와 있고 이 뒤에 이거 잡혔냐? 지금 이거 구문부수 좀 가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같이 구문부수 하는 겁니다. 이 뒤에 여러분들 이거 갑자기 여러분 후가 나와 있어요? 쉼표 나와 있어?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인가요? 네, 맞아요.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이에요. 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요 녀석에 대해서 지금 선행사로 잡고 있는 녀석 맞거든? 근데 여러분들 이 뒤에 갑자기 she says all 이거 뭐야?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자, she부터 say까지 걸어보세요. 자, 얘부터 걸어놓고 얘가 뭐예요?
관용적 삽입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약간 추임새라고 생각하면 돼. 그 여자가 얘기하기에 자, who are the reason for my success? 이렇게 했어요. 내 성공에 대한 이유라고 지금 그녀는 말했다라고 해서 내 성공의 이유라는 그 다른 고객의 자신의 주의를 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필자가 21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고객의 모든 걸 들어준 게 아니라 때때로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이 글의 주제였어요, 얘들아. 얘들아, 여기까지 지금 꼼꼼하게 다 필기하고 다 했니? 자, 혹시나 못 적은 사람을 위해서 조금만 띄워놓을게요. 조금 띄워놓을 거고 빨리 적으세요, 여러분들.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다음 문제로 시간 20초입니다. 질문 다시 한번 읽어봐. 자, 여기까지 됐니? 자, 우리 테이프 항상 중요하다고 했어요. 항상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예, 여기까지 됐으면요. 우리 24번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 24번 한번 가봅시다. 자, 24번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위에다 하나 적어놓읍시다.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결국엔 또 대입학인데, 우리 항상 대입학할 때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 읽고 나서 뭔가 확 잡은 다음에 휘둘러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입학 하는 거, 여러분들, 결국에 얘도 표현의 다양성을 확보해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표현의 다양성을 찾아야지 우리가 문제 금방 풀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 적어볼게. 우리 24번에는 얘들아, A 대, 나 A라고 적어주세요. 퀴즈 중간에 갑자기 넣을 수도 있어요, 얘들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 지금. 자, A든 나 A인데, 자,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거 모습 하면서 따라와봐. 자, many people. 자, 많은 사람들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자, make, 만든대요. A mistake. 자, 뭔가 실수를 만드는데요. 자, 뭐에 대한 실수예요? 자, of only operating along the jaws. 자, 여기까지 나왔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 make가 나와 있고, 물론 am으로 봐도 되는데, 뒤에 동명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약간 동격으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안에도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operating. 여기서 여러분들 operating 해석됐니? 자, along the safe zone. 여기까지. 얘가 am이 되겠죠? 이름 되겠지. 자, 여러분 여기서 operating 하는 거, 자, 우리 안전구역에서만 오직 operate 하는 실수를 저지른대요. 내가 알고 있는 뜻이 아니면 얘들아 버리세요. 알았지? 자, 어디에서 and 그리고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요. 자, 우리 그 과정에서 얘가 지금 이름이 되겠죠? They, 그들은 miss, 놓친대. 뭘 놓쳐? The opportunity. 자, 기회를 놓친대요. 뭐할 기회를 놓치지? To achieve great things. 자, 이 전체가 나 있어. 자, 우리 이 전체는 얘는 AM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뭔가 굉장한 것을 지금 성취할 기회를 놓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깔끔하게 필기하고 있어. 자, 여기 보시면 위에 여기까지 말고 살짝만 정리해보자. 자, 여러분들 보시면 많은 사람이라 여러분 이거 마늘 다짜입니다. 마늘 다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대요? In, 자, safety zone. 자, 안전지대에 있다고 그랬죠? 자, 안전지대에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결국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 자, 기회를 놓친다고 했습니다. 자, 기회를 놓친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친다. 한마디로 논리적인 방향을 생각해 보면은 얘는 지금 어떤 관점이에요? 마이너스적인 관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그리고 혹시 눈치 빠른 친구들, 첫 번째 many people 보자마자 혹시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만약에 many people이 먼저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뭘 확률이 높다? 얘는 사회적인 통념을 얘기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러면 필자는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깔 거라는 거. 뒤에 가면은 통념이 나와 있으면 뒤에서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필자의 주장이 될 확률이 높다. 언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측하면서 우리는 언어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국어도 그렇고요. 영어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제가 형광펜으로 하나만 표시해볼게. 여기 나와 있는 거. 자, along the safe jobs. 여러분 얘를 A라고 잡아볼게. A라고 잡아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A면은, 자, in the process, 그 과정 안에, 여러분, 안전한 거 안에 있는 거 얘도 똑같이 A겠죠? 그치? 여기에서 얘네들은, 자, miss the opportunity to achieve great things. 자, 이렇게 나 있어요. 자, 이 기회를 어떻게 할 거래요? 자, 이 기회를 날려버린다. 마이너스적인 관점이었던 것 아까 전에 잡혔죠? 오케이? 아, 안전하게 있으면 마이너스겠구나.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 통념이네. 뒤에 반박이 돼.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에서 반대되는 녀석이 반드시 나오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시간 대략적으로 이슈 줄 거예요. 밑에 지금 선생님 노란색 표시한 거랑, not A. 아까 전에 얘기했던 not A.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20초 드립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지금 다 찾았으면은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 지금 다 찾았으면 자,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예로 한번 볼게요. 짠. 자, 24번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선생님이 공부 분석을 다 해줬어. 자, 여기서부터 보자고. 자, 천천히 해석하면서 볼 거니까. 자, 보자. They do so. 그들은요, 적으세요, 여러분들. do 합니다. so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라고 나와 있어. 앞에 있는 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이 소가. 지금 앞에 있는 거. 안전한 데 계속 있는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 A로 표시를 한 거예요, 지금. because가 나와 있네. 자, 우리 because부터. 자, 열고 닫아보자고. because.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입니다. ADM이야. 자, 뭐이기 때문에 because of a fear of the unknown. 자, 이렇게 나 있어요. 자, 두려움인데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야? The unknown. 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 다음에 또 두려움이래. fretting. 모르겠어. 밑에 뭐야? 발달하듯이요. 자, 뭐에 대한 두려움이요? A fear of treading the unknown path of life. 이렇게 했어요. 자, 삶에 알려지지 않는 경로에 대해서, 즉, 밟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나와 있네. 자, 여기 안에도 한번좀 우리가 뜯어서 한번 봅시다. 자, 얘도 간단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M으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얘가 청취서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AM으로 꾸며주고 있는 거죠, 얘들아. 명사가 지금 두 개가 나란히가 지금 되고 있어요. 자, 다들 여기까지 지금 적었니?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밑에 한번 볼게. Those. 자, 사람들이라 나와 있네. 어떤 사람들이요? That are brave. 자, 여기서부터 선생님 빨간색 한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AM으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야? Are brave. 용감한 사람들인데요. 자, 용감한데. 자, 여기서도 안에 또 다른 색깔 해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 전체 여러분들
우리 enough라는 녀석은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는 우리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자, enough to take those roads less traveled. 자, 이렇게 했어요. 자, take 동사고, 그 다음에 얘가 목적어가 되겠죠. 자, 이러한 길을 걷기에 충분히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어떤 길이야? Less traveled. 잘 다니죠. 얘들아,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AM이고,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전에 잡았던 safe jobs, 얘가 아까 A라고 했었죠? A라고 잡은 거야. 사람들이 덜 다니는 거래. 덜 다닌대. 아까 많은 사람들은 안전한 데 있대. 근데 얘네들은 사람들이 덜 다닌대. 그러면 얘랑 뭐예요? 얘랑 지금 반대가 되고 있는 거 혹시 찾으셨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뭐라 했냐면 나데이라고 해놨어요. 얘가 잡혔어.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얘가 나데이인 거 지금 보이니? 나데이야 지금. 왜? 덜간 길이잖아. 아까 전에 위에 많은 사람들 안전한 데만 있다며. 오케이. 자, 얘네들은요. 그러면 아까 전에 안전한 데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적인 관점이었어, 얘들아. 맞죠? 그러면 얘는 뭐일 관점이 높아? 뒤에는? 그렇죠. 여러분들, 플러스적인 관점이 높겠죠? They are able to get great returns and 자, drive major satisfaction out of colleges movements. 아, MOOCs.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은. 다시 한번. 자, 여기다 한번 보자고. 자, all able to get. 여러분, 얘가 주어이고, 얘가 동사예요. 지금 AM이 엄청 길어서 나온 거야. 자, 뭐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나온 거야? Great returns. 자, 엄청난 지금 보상을 받을 수 있대요. And, 그리고요. 자, 여러분. 자, drive 하면 얘는 이끌어내다란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이끌어내다란 뜻이야. 자, 아이고, sorry. 자, 뭘 이끌 수가 있어? 뭘 이끌 수가 있어요? Major satisfaction. 중요한 만족을 지금 큰 만족감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out of 어디에서요? Of their colleges movements 이렇게 해서 자, 이 전제는 여기서까지 묻고 ADM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열심히 적으면서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위쪽으로 가는 거 가볼게요. 위쪽으로. 자, 여러분들 좀 정리한 게 아까 전에 봐봐. 아까 전에 A 많은 사람들은 안전지대에 있으면은 얘는요 지금 기회를 놓친다 그랬어. 근데 왜 놓친다 그랬지? 두려워해서. 근데 나데이에 가는 거 아까 전에 A 잡은 게 이거였어. 나데이에 가는 애들은 용감한 사람들은요 지금 보상과 큰 만족감이 있을 거다. 플러스적인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얘네들은 잡고 나서 휘두르면 여러분들 우리가 변형 문제가 나오든 나발이든 여러분들 절대 휘둘리지가 않습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면서 지금 따라와야 돼 지금. 여기까지 지금 좀 이거는 시켜 줄게요. 자, 빨리 필기해 주세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안전지대에 있다 이거를 보고 통념이라고 그랬어요. 자, 통념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뒤에 그래 반박이 나오겠다. 이 반박에 대한 게 얘가 추적했구나 여러분 생각하셨어야 돼. 자, 빨리 적으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지금 적었네. 대충 적지 말고 적으라 그랬어. 자, 밑에 한번 볼게요, 밑에. 자, 밑에 보시면요. 자, being overcautious 이렇게 해서. 자, 우리 overcautious 하면은 지나치게 조심하는 이란 뜻이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전체가 동명사 주어입니다. 자, 지나치게 조심하는 건 여러분들 아까 전에 안전한 데 있는 건 A랑 똑같은 관점이겠죠? 이 A로 있는 게요. will mean 뭐할 거래요? 의미할 것이래요. 자, 뭘 의미하는 겁니까? that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입니다. 이 전체가 목적어예요. that You will miss attaining the great levels of your potential. 자, 여러분들, 안전한 게, 지나치게 조심하는 게 의미하는 게, 당신이 놓칠 거래요. 놓칠 거니까 여러분, 마이너스적인 관점이죠. 지금 파란색은 여러분 다 좋은 것들에 대한 거였어. 이 파란색들에 대해서 다 놓칠 거다. 뒤에 안전하게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던 안전한 게 있으니까, 마이너스다. 여기도 똑같이 A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다. 똑같죠? 자,
뭘 놓쳐요? obtaining.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여기서 얘가 목적어가 되겠지. Attain the greatest level of your potential. 자, 이렇게 했어요. 동명사인데. 자, 굉장한 수준에, 자, 당신의 그 잠재력, 굉장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놓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 그래서, you must. 여러분, must, have to, important. 뭐, 여기다 뭐 나있으면 필자가 얘기하는 거 나오겠지. You must run. 당신은 지금 뭐 해야 된대? 당신은 배워야 한대요. 자, 뭘 배우는 거예요? To take those chance.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러한 찬스들을 지금 취할 것을 배우라고 나와 있네. 자, 어떤 찬스야? 때부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 열고 괄호 닫아야겠죠? 때부터 take까지 괄호 열고 괄호 닫아야 돼. 자, 이 예문을 꾸며주고 있어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을. 자, around you. 자, 당신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will not take. 취하지 않을, 자, 취하지 않을 그 방법을 취해야 된다. 아, 그 기회를 취해야 된다고 해서 배워야 한대. Because, 왜냐하면, your success, 당신의 성공은요. 자, 당신의 성공은 will follow. follow 하면 여러분 나오다는 뜻이에요. 나옵니다. From those bold decisions.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전체가 ADM이 되겠죠. 자,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용감한 결정으로부터 나온대요. 자, 어떤 결정이야? 어떤 결정? 자, that부터 여기까지. That you will take. 자, 이 전체 여기서 AM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당신이 지금 will take. 자, 뭔가 택할. 자, 여러분이 내릴. 자, along the way. 자, 이 전체가 ADM이 되겠죠. 삶의 과정에서 내릴 용감한 결정으로부터 당신의 성공이 나온다. 한마디로 우리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지 우리가 성공이 나온다. 이게 주제였어서. 자, 얘네들을 확 찾고 나서 여러분들 표현의 타행성 있는 거 정답에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까 전에 21번에서 들어왔었죠. 자, more college. 자,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칠했는데요. 이거 뭐였어? A였어? 나 A였어? 여러분들? 나 A였죠. 자, 더 많은 용기가요. Grace 가져옵니다. More opportunity. 좋은 것들을 가져온다. 플러스를 갖고 온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나중에 2번에 지금 이거 오답 찍은 사람들 3번으로 찍은 친구들이 많은데 아마 첫 번째 잡아있던 이 미스테이크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케이. 자, 미스테이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다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낚시였다는 게 우리가 눈에 보였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좀 땡겨줄 테니까 빨리 한번 적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됐니?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됐으면요. 자, 퀴즈 들어갑니다. 자, 퀴즈 첫 번째 퀴즈고요. 두 번째 퀴즈 또 중간에 섞을 거야, 얘들아. 자, 퀴즈 첫 번째인데. 자, 오케이. 자, 퀴즈 첫 번째. 21번. 아까 전에 우리 21번 한거 있었지, 얘들아. 자, 21번을 참조해서 우리가 유형을 완성한 거예요. 다음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넣어서 보기를, 자, 보기를 완성하고 요약문을 해석하세요. 오, 죄송해요. 이거 지금 반대로 있네. 자, 보기를 완성하시고요. 완성하고, 그 다음에 요약문을 해석해 주세요. 자, 여러분, 지문이나 선지에서 해당되는 단어 찾아야 돼. 자, 이거 1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에도 있어요. 지문 말고 선지에서도 정답이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 자 여기까지 됐지? 나 넘길 거야 이거. 자, 10초 뒤에 넘긴다. 아직 못한 사람 빨리 사진 찍어라. 3, 5, 4, 3, 2, 1. 바로 직관적으로 정답 튀어나올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 저희 쉽게 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몇 번으로 가볼 거냐면은, 자, 우리 내가 지난번에 약속했듯이 모의고사 나올 때마다 어법 챙겨준다 그랬어. 이제 누구는 혹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선생님 모의고사에서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왜 챙겨요? 얘들아 어법이 중요한 이유가요. 학제를 맞히기 위한 게 아니라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하는 거야 얘들아. 알았지? 자 챙겨주는 이유가 있어. 자 우리 29번 자, 어법 문제인데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 모의고사에서 하는 어법은 그거 미끄나물이라고 많이 나오는 녀석들. 이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똑같이 많이 나오는 녀석들이 보일 거예요. 얘들아 봐봐. 이게 우리가 다 풀었으니까 3번이 정답인 걸 알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동사형 문제, 절 관련 문제, 절 관련 문제 맞죠? 5번 대명사 내가 얘기했던 거다 나왔죠? 맞지? 그 법이 그나물 나와요 여러분들. 약간 지역적인 녀석들을 빼고요. 일단 지금 그 평가원들이 좀 좋아하는 녀석들인데 걔네들에게서 정리하면서 여기서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선생님 저 그랜드 틀리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 단어 부족이거나 해석 부족이에요. 알았지? 자, 계속 연습해서 나가셔야 돼. 자, 우리 첫 번째 있는 거. 자, 우리 같이 보면서 보자. The human brain 이렇게 해서, 자, 인간의 뇌는요. 자, 인간의 뇌는, 자, 주어져. 그 다음에 쉼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예 찐따입니다. It turned out. 자, 그게 밝혀졌는데요. 자, 여러분, 그냥 약간 추인세처럼 중간에 삽입으로 들어간 거야. 생까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 생까도 괜찮아. 얘 삽입자리로 적어보세요. 자, 삽입절인데, 그게 드러났대요. 틀려나오신 뭔가 드러나는 거죠. 뒤집혀서 이제 다 보여주는 거야, 지금. 자, 뭐가 드러났어요? Has shrank.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줄어들었다는 게 지금 밝혀졌, 아, 지금 인간의 뇌가 지금 줄어들고 있대요. In mass. 자, 이렇게 나왔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얘가 ADM이지. 자, 여러분, 하나하나씩 챙겨라. 지금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이런까지 하나씩 내 걸로 다 만들어주면서 열심히 필기하고 있어요. 자, 메스 이러면 얘 뭐예요? 그렇지, 얘들아, 얘 부피라는 뜻이잖아요, 부피. 자, 부피가 줄어들었다는 게 밝혀졌대. 자, 얼만큼 줄어들었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전체 AD입니다. 야, 몇 퍼센트? 10%가 줄어들었대. 자, 그 다음에 센스가 나와 있네요. 자, 센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이 전체 AD입니다. 자, since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have pp가 보입니다. have pp 보이고, since가 나오면, 우리는 해석 어떻게 하라고 배웠니? 뭐, 이래로라고 해석하면 되죠. 자, 뭐 이래로? it takes insights.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주어고요. 얘 동사로 보면 되겠네. insights, ADM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크기가 지금, 자, 픽트 하면은 여러분들 얘 지금 동사 처리했는데 선생님 나이 동사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여러분 픽저 표시해 주시고요 얘는요 저거는 정점에 도달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정점에 도달하다라는 뜻이야 자 정점에 도달했대요 지금 몇년 전에요 자 1500년에서 그 다음에 잠깐만, 10, 100, 1000만. 죄송해요. 자, 15,000년 전에서 3만 년전 사이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DM이 되겠지. 자, 어떤 문제니까 여러분들 해석이 필요한 녀석과 해석이 없는 녀석 내가 지난번에도 정리했어요.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자, 근데 우리 1번 보자고. 1번에 지금 동사에 밑줄 쳐져 있다. 여러분들 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먼저 하라고 그랬니? 자. 여러분, 이건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혹시 뭐저 어깎고 실력 따지기나 뭐 이런 거 푸는 친구들한테도 이거 이대로 한번 적용해보세요. 거기에서도 그 밤이 그나 물이고, 물론 부분적인 녀석도 나오긴 해요. 근데 학교 내신생이나 평가원들이 이런 문제를 좋아한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얘는요. 여러분, 1번 말고 3번도 같이 있거든? 3번도 같이 이렇게 세트로 묶을게.
자, 1번, 3번은 자,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는 동사 밑줄형 문제입니다. 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꼭 생각할 게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라 했어. 첫 번째로 뭘 생각하라 그랬니? 첫 번째로 요 녀석이 동사 자리이냐? 동사 자리니? 두 번째로 동사 자리가 아니니 이거를 우리가 파악하라 그랬어요. 얘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자, 동사 자리이냐 아니냐를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뭘 먼저 해야 돼요? 얘들아, 동사의 수랑 뭐랑 관련 있다가 우리가 생각했어야 돼. 자, 하나 적어봅시다. 접속사랑 관계사. 그 다음에 의문사인데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의문사는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의 간접 의문문 얘기하는 거야. 자, 간접 의문문에 자, 얘네들의 총 합친 수랑요. 뭐랑 똑같아야 돼요? 자, 동사의 수 마이너스 1이랑 똑같아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수학이 나왔어요. 죄송해요. 야유가 들리네. 자, 오케이. 자,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의 수랑 동사의 수 마이너스 1과 똑같은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은 자, 위에 가서 한번 보자. 위에. 여기까지 지금 다 적었니? 얘들아, 우리 지금 넷플릭스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적으면서 따라와야 돼. 자, 여기까지 다 됐니? 자, 그러면은 자, 위에 가면서 볼게요.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선생님, 얘가 동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자, 동사인지 아닌지. 자, 여러분, since, 얘 뭐가 나와 있어? 접속사 하나 나와 있네? 맞죠? 접속사 나와 있고, 접속사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럼 접속사가 지금 since로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 그러면은, 우리, 동사수는 최대한 몇개 나와야 돼? 아까 전에 동사수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그럼 몇 개가 나와 있어야 돼? 두 개가 나와 있어야 되죠. has track. 동사 하나 나와 있네? 그 다음에, 그럼 여기, picked. 얘 동사 자리네. 따라서, picked. 맞네. 동사 자리네.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파악했어요. 첫 번째로 동사인지 먼저 파악을 했어. 자, 여기까지 됐니? 이루터가 지금 정답인지 아닌지 아직 몰라요, 여러분들. 자, 아직 몰라요. 동사에서도 물어보는 게 있으니까. 자, 근데.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그래, 동사 자리인 거 파악했어. 동사 자리인 거 우리가 파악을 하면은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돌려야 했어? 항상 수, 시, 태를 머릿속에 딱 돌리라고 그랬어요. 수, 시, 태. 자, 이 중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건요, 수랑 시태가 되게 많이 나오긴 해요. 자, 그런데 얘들아, 우리 이게 1번에서는, 여기 1번에서는 수를 따질 필요가 없겠죠? 왜? 지금 뭐가 나와 있어? 과거형이 나와 있으니까 수일치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수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 동사 중에서 수일치하는 동사는 유일하게 비동사밖에 없어요. 알았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면, 그래, 그럼 수 생각도 되겠네. 자, 그런데, 자, 우리 태도 보니까, 자, 태를 보기 전에, 우리, 시제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사실 태도 정점에 도달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태가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능동으로 쓸 수밖에 없어. 태도 올바르게 쓰였는데, 자, 우리 시제를 보시면은, 시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자, 시제에서 이거는 약간 살짝 좀 지역적인 건데요. 자, 주어 다음에, have a pp. 자, 주어 다음에 have a pp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여성만 제가 지금 적을 거예요. 우리 have a pp라는 걸 우리가 항상 배웠어요. 여러분, 얘를 보고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배웠습니다. 현재 완료라고 배웠는데, 여러분들, 얘는요, 뒤에 누가 나올 때 since가 나오거나요. since가 나오거나, 자, for, 자, for이 나와 있을 때, since는 얘는요, 전치사로 쓸 때도 있고, 접속사로 쓸 때도 있어. 전치사면은 그냥 뒤에 명사가 나오겠지. 하지만 접속사로 나왔을 때는요,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옵니다. 이것까지 머릿속에 챙겨주시고,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썼을 때이 현재 완료는 뭐뭐? 해왔다라는 계속적 조건인데요. 뭐 여러분 고등부부터는 경험 계속 결과 완료 있다고 잘안 나옵니다. 근데 그중에서 그나마 나오는 게 계속적 조건 요 녀석이 나와요. 그나마 나온다고 하면은 알았지? 여태까지 여러분들 우리 했을 때 현재 완료 거의 안 나왔었잖아요. 맞죠? 근데 혹시나 해서 나올 수 있으면 일단은 챙겨놓자 얘네들. 기껏 나와도 계속적 조건 좀 나와요. 여기까지 지금 적었어.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볼게요. 자, 위에로 한번 가볼게요. 위로 슈룩 가보면. 자, 위에 보시면 has shrank. 현재 완료가 보이네요. 주절에 절에 현재 완료가 보여요. 그런데 아까 전에 since라는 녀석 안에 지금 과거 동사 올바르게 쓰였네. 따라서 1번은 옳은 녀석이니까 정답이 아니겠죠. 자, 다들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지금 따라올 수 있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고 1번 아까 전에 정리하다 말았는데, 1번 마지막 밑에. 여러분, 마지막 동사 자리가 아니면은 얘뭘 물어보는 거라 그랬어? 얘는 준동사에 대해서 물어볼 거라 그랬어요. 자, 이 준동사에 대한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정리했고요. 다음에 혹시 더 준동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준동사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1번은 되게 많이 나와요. 1번 정도가. 자. 그러면, 자, 우리 두 번째로 한번 가보자. 자, 우리 두 번째 문장. 자, 두 번째로 보니까, 두 번째. where이 나와 있네. 얘들아, 우리 기억나니? 접속사나 관계사나 의문사가 나와 있는 녀석이 나와 있으면 이 녀석을 뭘 물어보는 거다? 절 관련된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2번이랑 4번이랑 같이 세트로 묶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4번은 조금 특수한 경우였어. 그런데 이것도 선생님이 기껏해봤자 나오는 녀석에 대해서 또 정리했었던 녀석이 또 나왔네요. 자, 2번, 4번 같이 묶어서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적어봅시다. 2번, 4번입니다. 2번, 4번. 얘네 같이 정리하면은 여러분 얘는 지금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접속사나 관계사나 의문사에 밑줄이 쳐져 있어. 다시 한번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의 밑줄이 쫙 쳐져 있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지, 여러분 얘는요 절 관련된 어법입니다. 절과 관련된 녀석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야 지금. 알았죠? 자, 그래서 절 관련된 어법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만 머릿속으로 좀 돌려보자고. 자, 절 관련 어법인데, 잠시만. 한 명이 튕겼다고 그러네. 오케이. 잠시만요. 왜 튕겼지? 자, 지금 다시 돌아오게 했으니까. 자, 여러분, 만약에 절 관련된 어법이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완전한 문장은 누구랑 세트면이냐면 적어놓으세요. 열심히 적어야 돼. 완전한 문장은 뒤에는 수식 어구랑 짝꿍이다. 이 수식 어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얘들아, 우리 잘 생각해야 되는 게절 관련 어법, 지금 접속 관계사 의문사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 앞에 있는 녀석과 뒤에 있는 녀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 지금 이 녀석이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어. 자, 수식어구인데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는 우리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뭐가 나오니? 얘네들은 뒤에 주어 동사가 뒤에 튀어나오죠, 얘들아. 맞죠?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게. 얘네들은 한정이 됩니다. 자, 국한돼서 돼. 우리 수식어구라고 하면은, 우리 수식어구라고 하면은 AM, 형용사적 어구와 ADM, 부사적 어구로 있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치? 자, 만약에 여러분들 AM이라고 하면은 형용사적 어구인데 얘는 지금 뭘 물어보는 거야? 관계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관계사에서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관계사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관계사는 크게 관계 대명사인데 저이 정도만 쓸게요. 관대입니다. 관대. 자, 두 번째로는 관계 부사가 있는 거 여기까지 다 알고 있지 얘들아? 자, 관계 대명사가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이 개념이 다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 혹시나 지금 아직 모르겠는데 하는 친구들도 일단은 적으세요. 일단은 적고 머릿속에 무의식 속에다가 지금 저장시켜. 얘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요. 불문이라고 써놔. 불완전한 문장이야. 관계 부사 같은 경우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자, 그래서 관계 대명사 대표적으로 who나 which 혹은 대시 있고요. Who now which that?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관계 부사 같은 경우는 얘는 뭘 물어볼 수 있어요? When, where, why, how?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다들 여기까지 됐니?
자, 여기까지 됐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 ADM인데 뒤에 주어 동사가 튀어나오는 녀석이야. ADM인데 주어 동사 튀어나오는 녀석 누구밖에 없어? 그렇죠. 부사절밖에 없어요. 자, 부사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because 이런 애들 있죠. 뭐 because 혹은 뭐할때 when 이런 녀석들 있어요. 뭐뭐할때 여러분 여기서 얘 접수 썹니다. 전부 다. 여러분 얘네들은 뒤에 특징이 뭐야? 뒤에 이렇게 썼어.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이게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것까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오케이. 다시 한번 우리가 따질 때 여러분들 완전한 문장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주절이에요. 앞에 있는 주절이 완전한 문장이 나 있으면 뒤에는 수식어구인데 접속관계사가 여기 밑에 여기 들어간다 치면은 수식어구라인데 우리 수식어구는 두 개가 뒤를 둘러야 돼. AM과 ADM. AM은 관계사로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걸 돌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DM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다 적고 있니?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where 있는 데 다시 한번 뜯으러 가보자. where 있는 데. 자, where 있는 데 뜯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렇게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의 공부수만 해도 여러분들 뭐다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보자고. 자, 위에는 살짝 지워볼게요. 어차피 우리 적었잖아, 얘들아, 이거. 자, 위는 한번 지워볼게. 자, 그래서 one possible reason. 자, 이렇게 냈어요. 자, 한 가지 가능한 이유인데요. 자, 얘가요. is. 그 다음에 대디 하나 있네. 여러분, 대디가 어우, 길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갔어? 여기 끝까지가 가겠네요. 이 전체가 목적어예요, 지금. 목적어야. 자, 그래서, 자, 요 안에는 다른 색깔로 좀 표시해줄게요. Many thousands of years ago. 자, 수천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ADM입니다. 자, 수천 년 전에 지금 뭐 했대? 자, humans. 자, 이렇게 했어요. 인간은요. 자, 인간은. 인간은 live, 살았대요. 어디에서 살았어? In a world of dangerous predators.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 열고 괄호 닫고요. 이 전체가 ADM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떤 세계에서 살았어? 위험한 포식자의 세계에서 살았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where 앞에 따져보세요. where 앞에 따져보니까 지금 that 이하로 우리가 지금 묶여 있잖아, 지금. 맞죠? that 이하로 묶여보니까, 안에 보니까 주어가 나왔고 동사가 나왔고 ADM이 나와 있어. live 자동사야. 그렇죠? 그래서 앞에 보니까 앞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네.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으면 뒤에 있는 녀석 누구랑 짝꿍이라고? 나 수식어야. 수식어랑 짝꿍입니다. 수식어랑 짝꿍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where이 나와 있으면은 아까 전에 밑에서 정리한 거 다시 한번 보자고. 앞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 뒤에가 수식어구네. 수식어구가 나와 있으면은 우리 AM과 ADM이라 생각할 수 있어. 맞죠? 자, 근데 그러면 이 수식어구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한번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위에 한번 보자. 자, 위에 보시면은 A world of dangerous predators 이렇게 했어. 자, 우리 포식자의 세계라는 장소가 나와 있네요. 장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꾸며주는 AM이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관계 부사일 확률이 높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걸 염려하면서 해석을 해야 돼. 정확한 걸 해석하셔야 돼요. 자, they had to have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그들이 그것들이 지금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had to have 가졌어야 돼요. 뭐에 가졌어야 돼요? Their wits. 이게 목적어가 되겠죠? 여러분, 여기 뒤에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겠죠? 왜? 이미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네? 얘들아? 맞죠?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거, 얘네들이 그, 자, wit를 가졌어야 했는데, 기지를 가졌어야 된대요. 가져야 할. 포식자의 세계에서 인간들은 계속 살아왔다라고 나와 있지.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로 얘를 꾸미는데도 적절합니다. 따라서 2번은 올바른 녀석이니까 아니게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어. 자, 3번입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 우리 3번도 같이 콜라보해서 봤던 거다 기억나죠? 그치? 자, 우리 3번도 같이 콜라보해서 봤었는데 동사 관련 어법입니다. 요 녀석이 지금 동사인지 아닌지 우리가 먼저 따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니까 Today we have 동사가 있고 has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 그러면 얘들아 동사가 두 개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동사가 지금 두 개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접수와 관계사 의문사가 반드시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맞지? 접수와 관계사 의문사가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라는 얘기니까
안에 보니까 우리 문장에서 오 얘가 남아있네 and가 남아있네 그래서 두개 좋아 동사 자리인 것 같긴 해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같이 공용사하면서 보자고 자 우리는요 지금 have efficiently effectively 효율적으로 어떻게 됐네 domesticated 여러분 동사가 여기서 여기까지네 현재 완료입니다 길들여 좋았대요 자 우리 자신들이 길들여 좋았고 and 그리고 Many of task of survival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네 얘들아 same 하이픈 뭐예요? 하이픈 생까세요 하이픈 수식어고 거품 거야 얘들아 얘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여기서 얘가 주어져 얘가 주어요 근데 얘들아 Many of task 얘 복수죠 복수인데 뒤에 지금 뭐가 나와 있어 has 단수가 나와 있네 그럼 맞아 틀려? 틀리니까 얘가 have가 정답이 되겠죠 정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답을 푸는 과정을 통해서 아 저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이걸 머릿속에 들어가 그랬어 그러면은 얘들아 지금 우리가 공분분석만 해서도 문제를 그냥 풀었어요 맞죠? 자 수시 때 설명했으니까 그건 할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동사 관련 어법 설명 다 했었어 얘들아 자 그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자 4번에 it is 자 우리 end 뒤에 있는 거 여기 하는 거죠 자 it is a characteristic of domestic animals 자 여기 있는데 보이네요 얘들아 자, 그것은요, 지금 is a characteristic of domestic, 즉, animals. 자, 여기까지 나왔네. 자, 여기까지가 진정체가 뭐냐면요. 자, 특징인데요. 뭐에 대한 특징이야? 가축에 대한 특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시 나와 있어. 자, 대 뒤에.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시면은, 주어 동사 보호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대할때 내가 하나만 더 챙기라 그랬죠? 자, 대, 잠깐만, 4번에 말한 거. 4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4번에 대한 대세에 대해서 한 번만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 우리 대시 나와 있으면 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후보순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갑자기요 후보순 생각할 수 있는 게자 접속사 대시 있다고 그랬어 자 접속사 대시 있고요 두 번째로 여기 좀 띄어서 적어보세요 관계 대명사 그냥 관계사를 할게 관계사 대시 있고 세 번째로 그나마 좀 나오는 녀석은 it 대 가주어 진주어가 어법 문제에서 나옵니다 해석상에서는 뭐 이때 가주어 진주어까지 나오는데 이때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녀석들은 요 녀석들이 많이 나오고요 지금 그나마 조금 나올 수 있는 거좀 걸들어보면 가주어 진주어가 좀 나올 수 있다고 감옥적어 진목적어 정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위에 있는 거 접속댓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있어 앞에가 접속댓은 앞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접속댓은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했고요 일단은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관계사 대세 우리가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앞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관계사 대세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자, 이거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게 이 개념이 여기에 그대로 지금 들어가 있어. 이 대세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때 가주어 진주어인데, 여러분, 보통 가주어 진주어가 나올 때요,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중간에, it, 동사 다음에 보어가 나오고요. 나 보통이라고 그랬다, 얘들아. 보어가 나오고, that이야.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하나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가주어 진주어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하나 챙겨놔. 자,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쇽.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게 and 그래서 자, it is a characteristic 특징이네요. 뭐에 대한 특징? 가축에 대한 특징이래. 자, that 이하가 뭐 하는 게? They are generally smaller. 얘네들이 자, 보통 더 작은 게요. 보통 더 작은 게. 자, 뭐보다 than their wise cousins 이렇게 했어. 자. 얘네들 그들의 야생 사촌보다 이 단체가 ADM이 되겠죠? 야생 사촌들보다 더 작은 것이 우리 가축들의 특징이다. 가짜 주어고 데디아가 진짜 주어로 우리가 해석이 되기 때문에 4번도 올바른 녀석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쓸때이 데도 우리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5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5번에 나와 있는 거 대명사 이미 추출되어 있다. 여러분들, 대명사 이미 추출되어 있으면 얘는 지금 너한테 뭘 물어보냐면, 보통 대명사는 우리가 자, 얘가 우리 물어보는 게 순화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나마 물어보는 게 격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순화 격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밑에 적어볼게. 자, 마지막 5번입니다. 5번. 대명사에 미추쳐져 있다. 자, 대명사 미추쳐져 있으면 제일 압도적으로 많이 물어보는군요. 제일 압도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건 수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여러분 격에 대해서 그나마 물어보실 때, 격 중에서 주격, 목적격 이런 거, 주격이랑 목적격 아니 그딴 거 요즘에 잘안 나와요. 그나마 격으로 좀 나오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소유 대명사랑. 자, 소명 대명사를 물어보거든요. 혹은요. 소유 대명사랑 목적격이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기 대명사로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이 지금 이해되면서 들어야 돼, 지금. 아, 저게 뭐였지? 저게 뭐였지? 소유 대명사는 우리가 항상 소유격 플러스 명사라고 배웠고요. 목적격은 그냥 여러분들 뭐 목적격 배웠던 거다 알고 있지. 제기 대명사는 우리가 셀프 붙는 것들 제기 대명사라 했어. 얘는 주어랑 똑같은 녀석이라고 그랬고요. 소유 대명사 같은 경우는 얘는요,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전환되는 녀석이죠. This is mine. 이거를 my pen 이런 식으로 전환되는 녀석들, 얘들아.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간략하게만 얘기하는데 알아들어야 돼요. 자, 다들 여기까지 됐지?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근데 여러분 결국에 대명사가 나오면은 필자는 뭐, 아, 필자래. 출제진은 뭘 요구하냐면 당신한테 해석하시오. 해석을 요구하는 거야, 지금. 알았지? 필자는 여러분들, 아, 필자래. 우리 지금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해석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그러면은 5번 문제는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돼, 그 문제. 자, 보자.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요. 자, 우리 5번에 있는 문장. 자, 우리 어디 봅시다. 자, 우리 but인데 여기서부터 볼게. but. 그것은요. it may mean 의미할 수도 있대요. that 이하를요. 자, that 이하를 의미할 수가 있는데. 자, our brains. 오늘날의 우리, 자, 오늘날의 우리 뇌가요. 오늘날의 우리 뇌가. 자, are wide up. 이렇게 냈어요. 자, 뭐가 될수 있다고요? wide up. 잘 모르시는 친구 있을 텐데요. 자, are wide up 하면 얘는 적어주세요. 타고나다란 뜻이야. 자, 타고날 수 있대요. differently. 다르게. 타고날 수 있다. am 적어주시고. 자, 다르게 타고날 수 있다는 것과 and. 그리고요, perhaps. 아마도 more effectively. 더 효율적이게. 더 효율적이게. 자, 더 탁월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then, 뭐보다요? Those of ancestors. 자, ADM입니다. 자, ADM은 나와 있고. 자, 여러분들, 여기서 those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바로 파악해보려고 하니까, 이잇에 대해서 얘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우리 이잇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것도 다시 한번 봐야 돼. 앞에. 그 앞문장 다시 한번 보자고. 보통 대명사는 그 앞문장에 있는 녀석을 봐야 돼요. 자, no one of this may mean.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들은 어떠한 것도 의미하지 않는데요. 의미하지 않을 거래요. 자, we are dumber. 자, 우리가 뭐라는 것을요? 우리가 바보인 것을, 멍청한 것을, 어리석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자, 그래서 하이픈 설명했죠. brain size, 뇌 사이즈가, 뇌 사이즈가 is not. 자, 뭐래요? is not necessary. 반드시, 지금 반드시 AD입이죠. 자, 반드시 an indicator. 자, 지표가 아니래요. 뭐에 대한 지표가네요? of human intelligence. AM이죠. 자, 인간의 지능에, 자, 반드시 직접적인 그 지표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 그러나 지금 그거에 지금 의미하는 게 우리 뇌가요, 지금, 다르게 타고나, 오늘날의 우리 뇌가 다르게 타고나고, 자, and 그리고 아마도 더 효율적이게 다 타고났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의미합니다. 뭐보다 우리의 조상보다. 한마디로 우리 뇌가 작게 태어난 게더 작게 태어난 게더 효율성을 위함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맞죠? 그러면 여기서 있는 노우스는 지금 우리 조상들보다니까 조상들의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뇌랑 비교하고 있죠. 뇌랑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our brains를 대신한 those, 복수로 잘 쓰고 있네요. 따라서 5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조금 선생님이 좀 딥하게 갔습니다. 사실은 지금 동사 자리랑 동사 자리 아니냐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것도 하고 하나는 또 가고 싶었어요. 지금 완전한 문장이냐 두 번째로 불완전한 문장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경우도 내가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해 줄 거예요. 자, 다들 여기까지 됐니? 그래도 좀 꼼꼼하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들 다음 문제 하나 더 가볼 거야. 하나 문제. 자, 우리 몇 번으로 가볼 거냐면은, 자, 우리 3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36번. 자, 36번. 오케이. 자, 우리 36번 보시면은, 어디 봅시다. 자, 얘에 대해서 지금 같이 한번 볼 건데,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나서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셨어야 돼. 자, 첫 번째 문장. 뭐 퀴즈를 먼저 할까? 퀴즈를 먼저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잠깐, 그러면은, 잠깐 머리 좀 식힐 겸 해서, 여러분 퀴즈를 한번 가볼게요. 퀴즈. 자, 퀴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듣고 있으면 바로 담임선생님한테 보내시면 돼요. 안 그럼 끝나자마자 바로 보내도 돼, 그거는. 자, 두 번째 퀴즈예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학생들한테, 선물을, 이제 학생들 아예 저한테 선물을 많이 줍니다. 라는 것을 항상 꿈꾸고 있어요. 항상 꿈꾸고 있어요, 얘들아. 그러진 않아. 그래도 다행히 몇명 친구들이 이제 저를 좋아하는 친구가 좀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한테 선물을 갖다 줬는데, 제가 받은 선물 중에서 제일 충격적인 선물 하나 받은 게 있거든요, 얘들아.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저한테 애완동물을 주더라고, 얘들아. 길에서 주워와가지고, 선생님, 여기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한테 선물을 줍니다. 오케이? 이거를 주면서, 이름을 토미라고 지었어요, 토미. 저한테. 야, 이거 왜 토미로 지었어? 제가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선생님, 사실 선생님 머리를 보니까요. 선생님이 TM입니다. 그게 뭔데? 할,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나 슬퍼질 것 같아. 자, 이거로 해서 지었거든. 자, 다시 한번. 자, 애완돌의 이름이 토미예요. 애완돌의 이름이 토미예요. 나 분명 얘기했어. 이거 듣고 있는 친구들 다 머릿속에 넣었다가 나중에 퀴즈 정답 할때 여러분들 보내셔야 돼. 자, 퀴즈 두 번째입니다. 퀴즈 두 번째는요. 이거 안 들어, 이거 못 적어서 보내는 친구들, 이건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안 들으신 거예요, 수업을. 자, 시우쌤이 학생에게 받은 충격적인 선물의 이름은? 자, 이 선물의 이름이 있다 그랬어? 얘 이름이 뭔지, 여러분들, 좀 이따가 담당 선생님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어. 자. 끝나고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지금, 화장실 갔다 와서 지금, 아니, 진짜, 다시 한 번. 야, 너 봤잖아. 지금, 이거야. 자, 이거야, 이거. 자, 이 애완돌의 이름이 뭐냐고. 이 충격적인 선물의 이름이 뭐냐고. 됐어? 오케이. 자, 퀴즈 2 정말 쉽게 했습니다. 정말 쉽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아니고. 자, 우리 몇 번으로 갈 거냐면은, 우리 3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36번. 자, 우리 36번 보시면은, 자, 우리, 자, 순서삽입 문제예요. 우리 순서삽입 문제를 풀 때, 항상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 했어? 순서삽입 문제를 풀 때, 자, 논리적 흐름을 따지셔야 돼. 자, 논리적인 흐름을 따지셔야 되는데, 여러분, 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힌트를 준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힌트를 줘요? 첫 번째랑 두 번째 힌트. 첫 번째는 지시사랑 대명사 이런 애들이 있다고 그랬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연결사라는 녀석이 있다고 그랬어. However, 요딴 애들 있지, 얘들아. 역접으로 연결되는 거, 순접으로 연결되는 거, 요런 애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라고 그랬어요. 자, 지시사 관사가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찾아서 봤었어야 돼.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본문석을 조금 벗어나서 한번 해볼게요. 자, 해석으로 갈 거야. 자, with nearly a billion hungry people in the world 이렇게 했어요.
거의 지금 세계에 지금 얼마나 있어요? 10억 명의 굶주린 사람들이 있대요. 자, there is obviously no single cause. 자, 이렇게 했어. 자, 근데, 자, 굶주린 사람들이 많은데, 굶주린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단 하나, 여기에 대해서 단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은 no, 아니다라고 나와 있네. 맞죠? 자, 난 여기에서 여러분들, no single cause라는 걸 비추실게요. 자, 여러분, 이 cause 얘를 1번이라고 표시해봐. 오케이?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위에서 지시사, 대명사, 이것도 안 썼네. 관사 더도 안 썼네요. 관사 더를 안 썼습니다. 우리 얘 다음에 이 single cause라고 나와 있는 거. 얘가 지금 바로 나올 수 있는 녀석이 있거든, 얘들아. 자, 그래서 우리 A, 선생님 A부터 되지 않나요? 얘들아, A 보기에는, 물론 A도 될수 있는데, A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B랑 C를 먼저 보는 게 조금 더 전략적이에요. 자, 그러면 B랑 C, BC를 먼저 볼 건데, however,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나, 라고 나와 있고, 자, far and away. 여러분, 이렇게 쓰면은 얘는 저거다. 자, 얘는 밑줄 쫙 쳐주시고, 자, 밑줄 쫙 쳐주시고, 자, 얘는요, 단연, 꼭 훨씬 이 뜻입니다. 단연, 꼭 훨씬 이 뜻이야. 자, far and away, the biggest cause. 더큰 이유가. 자, 더큰 원인은요. 더큰 원인은 is poverty. 이렇게 해서 뭐래? 빈곤이라고 나오는데. 자, 훨씬 더큰 것은 빈곤이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게,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자, 당연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건 얘다. 논리적으로 B가 뭔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맞지? 자, 아니, 선생님, C가 먼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기에, 여러분, 우리 첫 번째에서 지금 얘는 뭐 하고 있냐면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에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C를 보니까, so. 그래서 그 문제는요. 자, really is that food is. 자, 음식이 지금 비싼 것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했어. And,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are too poor. 너무 가난해서요. 그것을 살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래서 the answer will be continuing the trend of the trend of lowering the cost of food 이렇게 해서 그 해답은 각 식량 가격의 자 추세를 낮추는 것을 지속하는 데 있을 것이다 갑자기 해서 마무리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어요 갑자기 해결책이 나오고 있으니까 C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cause가 나와 있으니까 the cause가 나와 있으니까 1번이 먼저 나올 수 있어 자, 그러면 B가 먼저 나오고 있고요. 자, B 먼저 보자고. 자, 79% of the world's hungry.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우리 몇 퍼센트가, 여러분들, 몇 퍼센트예요? 자, 여기 보니까 79%가 나와있죠. 자, 79%에 지금 세계에서 굶주린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죄송해요. 저 손가락이 두꺼워서 갑자기 날라갔어요. 오케이. 얘네들이 live, 살고 있습니다. 어디 살고 있어? In nations. 자, 이 국가에 살고 있는데 어떤 국가요? That are net exporters of food 이렇게 했어. 죄송해요. 여기까지 그렇게 했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net 이렇게 나 있으면 순이익이요. 순 우리말 할때그 순자야. 알았지? 자, net 다음에 자 exports 자 이렇게 했으면 얘는요 밑줄 쳐주시고요. 얘는 쫙쫙 밑줄 쳐주시고 자 수출국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79%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어?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람의 지금 79%가 이 나라에서 사는데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대? 음식의 수출국에서. 얘들아 문제점 나오고 있지? 그래서 how can this be?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얘들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라고 해서 이게 왜 일어난 거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 B 다음에 C가 나오기에는 갑자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 있어. C가 나올 이유가 아니겠죠? 자, 물음표에 대한 거 바로 답변에 있는 게 여러분들 A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선생님 처리한 게 정답에 대한 근거 두 번째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자, A가 두 번째가 되겠지. 자, 보시면은 the reason, people, 자, 이렇게 나 있어요. 자, 그 이유는요, 사람들이 are hungry in those countries. 여기 또 나와 있잖아, 얘들아. 맞죠? 이 나라. 보이니, 얘들아? 이 나라, 이 나라. 얘가 똑같이 2번이 되겠죠? 제가 얘기한 게 그대로 나오고 있지, 얘들아? 자,
그 나라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유예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고 얘가 주어입니다. 크게 크게만 잘라줄게. Is that the product? 자, 그 제품이요. 어떤 제품이요? Produced there.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여러분 얘는 똑같이 밑에 이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번에 대한 또 정답이 되겠죠. Can be sold. 팔려질 수 있어요. On the world market. 월드 마켓에서 팔려질 수 있고요. For more than the local citizens can afford to pay for them. 이렇게 해서 자, 더 비싸게 팔릴 수가 있대요. 자, 어떻게? 자, 뭐보다요? 지금 거기 현지인들이 지금 그것들한테 지불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팔수 있어. 얘네들 그냥 팔아버리는 거야, 지금. 알았어. 자, 그래서 in the modern age, 자, 우리 현대에서는요, 현대에. You do not, 당신은요, do not starve. 자, 너는 굶지 않습니다. Because you have no food. 네가 음식이 없어 굶는 게 아니라요. You starve. 당신은 굶는 거예요. Because 뭐가 없기 때문에? You have no. 네가 돈이 없기 때문에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지금 자 우리 79%가 자 우리 수출국에서 팔아. 자. 살고 있는데, 아이고, 살고 있는데, 얘들아, 봐봐. 근데, 뭐에 대한 79%였지? 굶는 사람이 수량의 79%가 이 수출국인데요. 음식에 대한 수출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랬어. 근데, 얘네가 왜 지금 음식을 굶는 거예요?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얘네가 왜 굶냐면 지금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굶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왜? 수출하는 게 돈이 더 되니까 얘네들 입장에서 현지에서는 되게 싸지니까 그래서 그냥 수출해 볼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알았어. 자,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데요. 자, 여기 밑에 잠깐만 눈치 빠른 데 있었나? 여러분 나 동그라미 심겼다고 여러분 이 쉼표가요 더 대우입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 해석상 그렇게 되죠 봐봐 너가 음식이 없어서 굶는 게 아니가 자 A가 아니라 you start 너는 B다 굶는다 이 얘기죠 우리 배웠던 얘들아 적어놔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이 뜻인데 얘가 누구 대신한 거야 쉼표 대신한 거예요 얘들아, 이런 거 만약에 모의고사가 너희들 실제로 내신 시험에 들어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너희들 난리 나겠죠. 그래서 모의고사가 끝나고, 아, 해석 다 했다. 난 뿌듯해. 끝. 이게 아니라요. 모의고사 끝나고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해석 안된 녀석이 누구 있었지? 반드시 잡으셔야 돼. 그게 여러분들의 약점이라고 그랬어. 자, because, 자, 너가 지금 돈이 없어 굶는 거다라고 나와 있어.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녀석을, 자, 얘가 밑추면 되겠죠. 그래서, 봐봐. 그래서 그 문제는요, really is that the food is. 음식이 지금 어떻다는 거야? too expensive. 비싸다는 거죠. 얘들아, 뒤에 시간이 없으면요, 이 쉼표 나와 있는 생 가셔도 됩니다. 오케이? 너무 비싸고요.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요. to buy. 그걸 사기예요. 그대로 논리적으로 이어지고 있지. 따라서 여러분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BAC로 순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오케이. 여러분들, 오늘 조금 제가 구문 분석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조금 제가 좀 집중 많이 해가지고 조금 세부적으로 봤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 열심히 좀 적어주시면은 제가 또 다음에는 더 많은 걸 해줄 거니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다시 한번. 퀴즈,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당장 하세요. 지금 당장 전체 사진 찍으시고요. 다시 한번. 지금 당장 전체 사진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나 채점한 전체 사진이라 얘기했어. 얘들아, 필기한 거 말고 채점한 전체 사진 찍고, 그 다음에 퀴즈에 대한 정답 빨리 지금 담당 선생님 지금 right now 바로 보내세요. 그런 친구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내, 지금.
자, 여러분들, 자, 종료하겠습니다.